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팀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 어제는 0시 기준 305명이었는데 오늘 300명대 중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때 가족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한 방역조치 완화할 수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 감염 추세 봐서 이렇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적 행위라고 비난한 북한 원전 극비 추진설.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적 공세라고 비난했고 산업통상자문은 관련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역공 또는 공세 전원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범 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수는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것이죠. 아마 모레쯤 국회 통과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 결정해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게 법관 길들이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103개 민생 법안 처리한다는 목표인데 협력 이익 공유 같은 이른바 상생연대 3법도 들어있습니다. 신임 박범계 법무장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추미애 라인 경질 요구했다고 하죠. 일본군 이한부는 성노예가 아니며 매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미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해서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오늘 출발 세점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세점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1년이 지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자, 코로나19 거리두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말도 많은데. 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한 지금 상황, 방역조치라든지 앞으로 설 다가오는데 또 가족 모이는 수도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 어떻게 될지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2주간 또 이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걸 좀 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지금까지 적용됐던 원칙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5명부터 이제 모임 대로 다 금지시키고 있는 거고. 예. 현재도 이제 가족들도 포함돼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예. 동일하게 돌까지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그 3차 대유행 이 확산이 진정세에 뭐 접어들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이른 판단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 자체는 사실 최고 1200명까지 환자 발생이 증가했다가. 예.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맞고요. 예. 다만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거리두기 단계를 좀 하향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IM 성조회발 이 환자들이 좀 발생하면서, 네. 다시 이 감소세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이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그 IM 성조회발에 일시적인 증가 현상인 것인지, 예, 예.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증가기로 변환되는 것인지, 그 판단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예. 우선 2주 정도 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금주 상황을 좀 보면서, 예. 금주에 다시 감소세가 좀 뚜렷해진다 그러면, 예. 좀 특히 그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한 좀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걸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면 예배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10%,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0%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예,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차 대유행은 좀 약간 뭐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 연휴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 좀 모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간 추세를 봐서 완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그, 어떻게 대답을 아무래도 예.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아마 이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는 예. 금지 상황이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300명대 정도로까지 줄어들었지만 이 300명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라서요. 예. 예전에 제가 3차 유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60에서 70명대까지 억제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 현재는 이 300명이라는 기존 숫자도 낮은 편은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발생하는 양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예. 이럴 때 좀 저희가 우려하는 게 여러 지역의 여러 생활체에 계신 분들이 기성이라든지 여행 같은 쪽으로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예. 거기에서 서로 다른 생활터에 있던 분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다시 예. 거기에서 감염이 좀 증폭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 점 때문에 아마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때까지 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예. 좀 국민들께 죄송스럽지만 이번 설이 지난 추석보다는 위험도가 분명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좀 기성을 자제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이게 뭐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발에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그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셨지만 네.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분들께서 예. 이 생계상의 곤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점은 이제 사적 모임 5인 이상 규제도 이 영향이 크지만 저희가 저녁 9시부터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조치를 해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한 지가 수도권의 경우 한 10주 정도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들이 생기면서 생계곤란들이 좀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큰 편이 있고 예. 그 점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이게 이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좀 이 감소세가 좀 뚜렷해지면 네. 2주가 안 되더라도 금주 말쯤에 이 자영업자 분야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들 이 부분들은 조금 완화하는 걸 네. 검토한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5명 신규 확진자가 그랬었는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휴일에 이제 검사 받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째 보니까 어제는 밤 9시까지 보니까, 이걸 봤을 때는 또 오늘 한 300명대 중반까지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가? 예, 지금. 예, 저희는 이제 국내 발생 환자들, 해외에서 유입되는 네, 환자들은 네. 어차피 바로 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국내 환자가 지금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환자 기준으로는 한 280명대, 아, 예. 그다음에 오늘도 아마 300명을 좀 약간 넘기는 선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나오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좀 줄긴 줄었지만 예. 지난주도 일요일, 월요일이 줄었었고 그 지난주도 일요일, 월요일이 줄었는데 비슷한 검사량에 비해서는 그때 400명대, 500명대가 나오던 때에 비해서는 예. 환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이를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계속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좀 우려했던 상황들이 일시적인 증가 현상이었고 계속 감소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도 추세만 좀 이번 주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에 이를테면 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약간 풀릴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네. 그 5인 이상 금지는 네. 이게 지금
절대 워낙 여러 군데에서 네네. 혼합돼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를 좀 예. 이 억제하는 조치다 보니까 네. 그 조치는 절대까지 아. 유지될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는 예. 저희가 지금 무료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예. 저녁 9시까지 운영 제한이라든지 예. 영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뭐 그 이른바 3차 대유행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든다 판단이 들더라도 이번 설 연휴에 이제 가족이 다섯 명, 그러니까 네 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밝힐 가능성이 좀 적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소들 그 어떤 영업 제한 같은 거 금지 같은 부분만 좀 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좀 사실 설 때 아무래도 여러 이동들을 하게 되면 예. 그 지역에서 다른 생활터에 계시다가 이렇게 융합되는 경우에 감염이 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네. 이번 설은 좀 그 부모님들이나 연로하신 고령층을 위해서라도 예. 좀 이동을 자제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정세균 총리가 이번 주 상황 지켜보고 그 설 연휴 이제 가족 모임 제한하는 이것도 좀 판단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능성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예, 총리님께서도 그 사적 모임 5인 이상을 네.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 시설 쪽의 조치들을 예. 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몇 번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설 연휴에 네 명까지만 모이도록 해야 되고 이게 혹시 안 지켜지면 뭐 과태료가 있죠? 예, 과태료는 1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예. 다만 이제 사실은 그 일상 생활적 공간까지 저희가 네네.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은 용이하기는 좀 많은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태료를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특히 지역 간을 뛰어넘는 귀성들 같은 경우가 현재는 좀 상당히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우리 가족들과 부분 우리 이웃들의 어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네. 자제해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조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저 뭐 또 과태료 내고도 뭐 설 차례 지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이분들까지 단속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지난번 그 추석 때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그런 뭐 자발적인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좀 사실 스스로 이렇게 예,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금 예매 현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인식 조사를 봤을 때는 지난 추석과 유사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기성을 하지 않고 예. 비대면으로 이제 환불을 여쭙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저희로서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방송인 겸 뭐 작가 허지웅 씨가 뭐 또 한 소리 했습니다 보니까 뭐 방역이 실패한다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비판했는데 좀 납득한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주장에? 예, 지금 그 숙고할 만한 이 충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전파되는 곳들이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활하고 이용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이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생기고 바이러스의 감염이 좀 더 둔화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저희 방역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런 이 취약한 부분들 밀접되고 밀폐되고 이 밀집한 곳들에 네. 대해서 주로 조치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방역 조치를 겪게 되는 게 고루고루 균등하게 겪게 된다기보단 예. 이런 쪽으로 조치들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예.
1년간 계속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뇌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예방접종이 저희가 이제 이달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예. 예방접종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는 것까지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강력한 규제 체계만으로 이 조치를 끌고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예. 조금 더 자율조치 쪽으로 네. 이 거리두기 체계 전체를 재편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예. 저희가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좀 재편하는 작업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선배님 마지막으로요. 혹시 뭐 코파라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이 코로나 19 플러스 뭐 파파라치 신조어라고 하는데. 뭐 혹시 뭐 5인 이상 가족 모임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아, 아닙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지금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겨서 예. 예, 예. 포상금 자체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처음에 저희가 국민신문고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예. 원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예. 방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반들에 대해서라도 일종의 포상금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들 때문에 특히 방역도 기반 사항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점을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이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좀 흐린다는 비판들이 상당히 커서 예, 예.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과 인터뷰했습니다. 네, 황고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고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야권에서 제기한 북한 원자력 발전소 추진설 이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적 유물 같은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어제 산업부가 전격 이 삭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북한 운전 논란 관련해서 백이찬 민주평화통일참모위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산업부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문건 공개했습니다. 좀 보셨습니까? 네, 먼저? 맞습니다. 예.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산업부 실무자로서는 예. 아주 잘 만든 문건인데요. 예. 그 결론이 핵심이죠. 예, 그 결론에 보면은 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구체화하면은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2018년 당시는 북미 간의 비핵화 조치가 불확실하므로 구체적인 추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그 문건은 네. 북한의 비핵화 추진 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문건을 보면은 내부 검토 자료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실무진 차원에서 예. 2018년 5월 초에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만은 정의용 안보실장님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5월 6일에 방문하고 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산업부 차원에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북한이 예. 비핵화를 추진했을 경우에 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원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그것에 대한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백이찬 사무처장께서는 이전에 노무현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당시 캠프를 거쳐서 이제 대북 정책 통일 전략을 자문하신 전문가십니다. 그 네네. 처음에 이 북한 원전 이 극비 추진설 제기됐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예.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정상회담을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14 합의문을 만드는 팀의 일원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2012년에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NLL 사태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선을 앞두고 그때 새누리당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서해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부정하고 예. 서해 바다를 북한에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예. 그때 저는 당시 14 합의를 그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 아는 상태였는데 예.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완전히 그 당시와 이 판박이다, 붕어빵 사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 당시에 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북풍 공세를 폈던 것이 네. 다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북풍 공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당장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나왔다. 예. 뭐 어떤 그래서 뭐 선거용이다. 뭐 이제 예. 이런 얘기들인데 그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런 부분은 뭐 설사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제기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예. 2012년 NLL 사건도 예. 그 당시에 강력하게 그걸 제기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증명이 됐거든요. 예. 이번에도 보면은 아까 이야기하신 그 문건 예. 산업부에서 만든 문건만 보면은 예. 지금 2021년도에 북한의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북한의 원전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문건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그 조건으로 그렇게 원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사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전에 여러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그런 문제였죠. 예. 예. 자, 또 뭐 지금 USB 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당시 2018년 4월 당시 위원장과 만났을 때 뭐 건넸다는 USB 이 내용이 뭐 당시에도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또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안에도 뭐 이를테면 그 북 원전 추진 뭐 이런 게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당 야권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 40여 쪽 분량 자료인데 좀 들여다봤는데 뭐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럴까요? 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거는 예. 뭐 저도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핵심 구상입니다. 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휴전선 일대와 동해안, 서해안을 H자로 개발해서 예. 이것을 인도 아시안을 향한 신남방 정책 그리고 러시아 유라시아를 향한 신북방 정책을 연결시켜 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이것에는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 관광 등 다양한 경제 발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비핵화를 추진하면은 예. 북과 남이 협력해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협력 구상을 예. 하나로 정리한 것이죠. 예. 사실 이것도 2007년 당시와 판박이 붕어빵 같은 사건이에요. 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그때 문건을 하나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이었어요.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비핵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이 비약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도표와 또는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북한에게 제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대가가 크고 그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일종의 보상책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죠.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했다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도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한 평화 번영의 한반도가 열린다. 예. 그 길로 함께 가자. 이런 내용을 좀 더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USB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또 아예 뭐 그 산자부처럼 USB도 그냥 공개해버리자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립니다. 뭐 이렇게, 예. 그냥 공개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이것도, 예. 네. 이것도 똑같이 2012년도와 판박이에요. 예. 붕어빵인데요. 예. 왜냐하면 2012년에 그렇게 야당의 공세에 못 이겨서 결국은 남북 정상 간의 속기록, 예. 정상회담의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남북 간의 신뢰가 깨어졌어요. 예. 원래 국가 간의 정상들의 그 이 협상, 이 속기록은 일정 정도 20년이든 30년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기밀로 보존을 하거든요. 예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 놓고 예, 이렇게 예. 협상을 할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 당시에 2012년도에 결국은 남북 정상들의 그 속기록이 공개됨으로써 남북 관계의 신뢰가 파탄이 되고 예. 결국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는 그런 길을 열었던 그런 저는 사건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예, 예. 이번 USB 문제도 사실은 이것을 공개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지만 네, 네. 남북 간의 신뢰를 깨기 때문에 이후 남북 관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뭐 청와대에서 네. 지금 뭐 USB도 공개한다,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그렇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신뢰를 예. 위해서죠. 내용의 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 내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 예, 예. 예, 예.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예, 예. 그 근데 이제 이 사실 뭐 북한의 뭐 경수류형 그 발전소 이것도 사실은 핵발전소 아니겠습니까? 뭐 네, 이거를 네. 해 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을 전제로 했을 때 예. 원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책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네. 원래 1994년에 네. 미국의 갈루치 대사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1부장이 네. 제네바에서 합의했을 때 그 제1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05년에 이른바 9.19 합의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또 남북한 모두가 북한이 예. 핵을 포기하면은 거기에 경수로 원자로를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또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지원은 네. 모든 나라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또 역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해온 비핵화를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이상한 이런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원전을 지어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체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예. 극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물론이죠. 예. 예, 이제 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네. 상당히 이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핵 확산 방지 조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원자력 제공에 대한 협정도 맺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다라고 하지만 예.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에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경수로 지원에 대한 최초의 합의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졌던 제네바 합의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이적형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요? 이적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정인 위원장.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예. 이게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아까 처음부터 네. 이게 붕어빵이다, 판박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예, 예. 이게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친북, 종북,
용공 이런 네. 프레임으로 네. 모든 네. 것을 그렇게 이적 행위로 이렇게 네. 매도하는 것은 결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이찬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하세요. 아침 잠시 뒤 3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